레이나의 핫 뉴스 팝 영어. 안녕하세요. 레이나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업종, 바로 항공업계죠. 많은 항공사들이 대부분의 노선을 축소하거나 중단했는데요. 중동 지역의 3대 항공사가 이번 달부터 중단했던 항공편을 점차 재개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한 뉴스에서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아부다비와 두바이, 샤르자 등 자국 국제공항 세 곳에서 조만간 경유와 환승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현지 시각으로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자국 내 국제공항이 경유와 환승을 허용함에 따라 에미레이트 항공과 에티하드 항공, 플라이 두바이, 에어 아라비아 등 자국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도 차츰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25일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국제선 운항을 전면 중단하면서 공항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특별 항공편으로 자국 거주 외국인이 귀국하거나 외국에 있는 자국 거주 비자 소유자가 입국할 때만 공항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현재 중동에서 경유와 환승을 허용하는 공항은 카타르 도하에 있는 하마드 국제공항이 유일합니다. 사실 카타르 도하의 하마드 공항이 폐쇄하지 않은 덕분에 아프리카, 유럽, 중동 지역에 거주하던 우리 국민도 카타르 항공의 환승편으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는데요. 갑자기 공항에 가는 것도 비행기를 타는 것도 조심스러운 일이 돼버렸죠. 오늘의 키워드송은 공항에서 찍은 뮤직비디오가 인상적인 곡을 골라봤습니다. 유투가 부르는 Beautiful Day. 노래 먼저 들어보시죠. 유투의 Beautiful Day 듣고 왔습니다. 유투는 아일랜드 출신의 락밴드입니다. 2억장이 넘는 앨범 판매와 더불어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음악적으로도 수많은 성취를 이끈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밴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Beautiful Day는 U2가 2000년 발표한 All That You Can't Leave Behind라는 앨범에 수록됐는데요.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는 요나스 에커룬드가 감독을 맡았고 프랑스에 있는 파리 샤롤 드골 공항에서 촬영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내한 공연을 통해 한국 팬들과 만나기도 했는데요. 당시 U2의 보컬 보노가 문재인 대통령과 깜짝 만남을 가지기도 했죠. 또 지난 4월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U2의 고향인 아일랜드에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문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노래의 가사 살펴볼까요? 팝 영어 제목과 달리 이 곡은 Beautiful Day, 아름다운 나날을 노래하고 있는 곡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인지 첫 번째 가사 들어볼까요? The heart is a bloom. 마음은 bloom, B-L-O-O-M. 우리가 꽃이 확 피어오르면서 만개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바로 이 bloom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피어오르지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Shoots up through the stony ground라고 합니다. Shoots up, S-H-O-O-T-S 해서 shoots up 했습니다. 도단합니다. Through the stony ground. Stony, 돌덩이 같은 그런 ground. 땅을 뚫고 도단한 애가 되겠죠. There's no room. 공간이 없습니다. 뭐 방이 없다, 공간이 없다 라는 뜻이죠. No space. 어떤 공간이 없을까요? To rent in this town. 이 마을에는 빌릴 방도 공간도 없죠. 라고 합니다. You're out of luck. 지질이 운도 없어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out of luck
자연스럽게 발음하면 out of luck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당신은 참 운도 없어요. And the reason that you had to care 이라고 하죠. 당신은 운이 없고 그것이 당신이 had to care, 걱정했어야 할, 살폈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죠. The traffic is stuck. 교통은 꽉 막혔고 and you are not moving anywhere. 어느 곳에도 가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교통이 꽉 막혀서 어떠한 곳도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를 들어볼게요. You thought you'd found a friend 라고 합니다. 당신은 생각했겠죠. You'd found a friend. 친구를 찾았다 생각했겠죠. 어떤 친구일까요? To take you out of this place. 당신을 이곳에서 out of, 나가게 해줄 친구를 찾았다 생각했겠죠. Someone, 어떤 누군가를 찾았다 생각했겠죠. You could lend a hand in return for grace라고 합니다. 배울 표현이 두 가지나 있는데요. 처음으로 lend a hand라고 하면 도와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저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오피스에서 말할 일이 많잖아요. Lend me a hand라는 표현을 써서 Can you lend me a hand with this? With this겠죠. 이걸로 날 좀 도와주실래요? 이것에 대해서 도와주실래요? 라는 뜻입니다. Can you lend me a hand with this? 네, 따라해보시면 좋고요. In return for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대가로입니다. 그러면 in return for grace, 은총에 대한 대가로 당신이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았다 생각했겠죠? 라고 하는 거 보니 이게 다 착각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파트를 들어볼게요. It's a beautiful day. 참 아름다운 날이에요. Sky falls. 하늘은 무너져 내리고. 네, 그래서 저희가 제목만 보고 이런 노래 축가로 부르면 큰일 납니다. 아름다운 날이에요. 그러고 이 노래를 축가에서 딱 불렀는데 하늘이 무너진대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네, 축가가 절대 아닌 노래입니다. You feel like it's a beautiful day. 당신은 아름다운 날 같다 느끼죠? Don't let it get away. 우리가 get away라는 표현 영화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빠져나가다, 도망쳐가다라는 뜻입니다. Don't let it get away. 빠져나가게 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버리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You're on the road, but you've got no destination.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You're on the road. 당신은 길 위에 있죠. But, 하지만, you've got no destination. 우리가 destination이라고 하는 것, 목적지입니다. 길 위에 있는데 목적지는 없어.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여러분의 요즘은 어떠신가요? 아름다운 날이라고 부를 만한 일상이신지 궁금합니다. 레이나의 한뉴스팝 영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한뉴스팝 영어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키워드 송 복습하면서 마칠게요. 유튜브가 부릅니다. Beautiful Day. Heart is a blue.